불행이들. 난 말이야,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를 보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나. 잘 지내다가 죄짓고 다시 나한테 매달리고, 구해주면 감사했다가 또 날 버리고. 하나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휴, 또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내가 못살아 정말. 여보세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사사 없을까? 혹시 조폭 두목이어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입다를 추천드립니다. 아그들아, 내가 모시는 하나님께 깍듯하게 인사드려라.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하나님! 블링이들, 오해하지 마. 입다가 좀 껄렁대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와! 입다는 성령의 충만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서원으로 인해 그의 딸이 희생당하고 말았어. 들릴라! 너 이 사람 알지? 삼손? 제 남친인데요? 왜요? 이 사람의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내. 그러면 너에게 우리가 각각 은천 백세겔씩 주마. 각각 은천 백세겔씩? 그 돈이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는데? 어떠냐? 군침이 싹 돌지? 네, 좋아요. 대신 약속 꼭 지키세요. 삼손,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당신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 나? 신선한 칡넝쿨 7개로 몸을 꽁꽁 묶으면 남들과 똑같아져. 어딨어? 치, 삼손 거짓말쟁이. 블레셋 사람들이야. 힘이 안 들어가. 저놈을 잡아라. 삼손이 드디어 잡혔다지요? 네, 역시 우리 다군신의 능력, 리스펙! 아쿠아! 얘야, 내가 기댈 곳이 필요한데 혹시 기둥 쪽으로 날 데리고 가주겠니? 네, 제 손을 잡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혹시 잊으셨나요? 아니, 내가 널 어떻게 잊겠니?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삼손, 너 덕분에 블레셋의 위풍당당함이 크게 꺾이겠구나. 마지막 목숨을 바쳐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 주다니 고맙다.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기준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던 때였어. 그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역대급 썰 하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인 은천 100개를 훔치게 됐어. 생각할수록 열받네. 내 돈 훔쳐간 이놈의 시키!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어머니의 거침없는 저주에 미가는 겁이 났던지 곧장 자수를 했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변하며 말했어. 저주 취소.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우리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 아주 멋지게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축복을 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흔쾌히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왜? 지금 생각해도 하나도 논리 안 맞아. 그런데 그 뒤는 더 가관이야.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제사장 한 명이 우연찮게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어. 그리고는
미가의 눈에 띄어 송아지 신상 전담 제사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지. 이 제사장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엉터리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직도 정착할 땅을 못 찾고 떠돌아다니던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 근처로 오게 되었는데, 단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이 엉터리 제사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 우리랑 같이 갑시다. 이 코딱지만한 집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소속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얘들아, 이 젊은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야.